그러면 치료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을 내 자리로 갈 때까지 호스피스 케어가 점점 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환자들, 가족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시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까지도 호스피스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물에서는 이 장례 공간 내부를 보실 수 있는 냉동실을 바로 예비단기에 지금 마련해 놓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 케어를 하죠. 유가족들은 지금 아까 오신 이준민 가족까지 유가족들도 삶을 추스리고 잘 살아가시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 활동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 호스피스는 환자분들이 살아계실 때도 호스피스 케어를 잘하고 사망하신 다음에도 장례 부분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유가족 케어까지도 잘 감당하는 일을 해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바로 흙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장례를 부분적으로 돌봐드리지만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흩어지시는데 마지막 장례하실 때 비기독교적으로 막 장례가 이루어지고 비기독교적으로 흙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호스피스 사역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면 지금 세모로시피는 장지를 마련해서 바로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례 문화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을 그리고 용을 그렸어요. 그러면 눈동자를 찍지 않으면 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눈동자를 딱 찍을 때 그것을 완성이 되듯이 그게 화염정정 그렇죠? 화염정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일에 그 마지막 하나를 끝손질을 해야지만 완성이 되듯이 호스피스 사역의 마지막 환영전정은 흙으로 돌려보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 우리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것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공사가 여기 한 3천 평의 자연장지가 마련됩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 추모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마지막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가셨는데 그 마지막 장례 문화나 추모 문화가 비기독교 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우리가 점을 씻다 하는 게 이제 사연 장례입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돌보는 호스피스 문화가 세월이 처음 시작한 2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진우 장로님이 빌려주셔서 처음으로 청도군 농가주택에서 1993년 11월 26일부터 우리 말기 암환자분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암환자들과 함께 살면 마을 사람들에게 암이 전염된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여기 귀신들이 우글거려서 안 된다. 우리 먼저 죽은 조상들이 지금 통곡을 한다. 나가라. 막 저를 갖다 막 재판하고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쫓겨다녀. 세 번을 쫓겨다녀. 그리고 여기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동네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 왜 반대 안 하는가 했더니 바로 요 옆에 우리 산나무 붙은데 백씨 문중 묘지가 쫙 있어. 누워 있는 사람이 그 많은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서 그 무섭고 그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산대니까 아니 저 사람들 좀 이상하네. 우리도 가기 싫은데 온대니까 아예 허락하자 그래도 그냥 쉽게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호스피스 하려면 꼭 묘지 근처에서 절대 방해를 안 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미에서도 요번에 하나 시설을 세우는데 작년에 동네에서 막 대공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다 하나 마련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죽음을 돌보는 호스피스 문화가 너무나 생소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25년이 흐르니까요. 나라가 제도를 만들어서 권장을 해요. 야, 이제는 이 호스피스가 너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너무 좋다.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제도 때문에 작년에 재판을 하면서 한 7억대를 그러니까 손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현장을 모르고 막 제도를 만들어서 막 운영을 하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호스피스에 빨리 오면 죽는다. 빨리 죽는다. 그런 잘못된 문화, 두려운 문화가 이제 바뀌어서 세물에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월에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은 법적인 태어나라니까. 이 정도로 문화가 바뀌기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추모 문화도 바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시작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한번 사진을 보시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 청록원에서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정민구 장로님이 빌려주신 이 조그만 농가주택에서 시작을 했는데 동네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네, 아만다 수영에서 결사가는데 그래가지고 재판하고 쫓겨다니고 고갈당하고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 놈이 시체 장사하는 돈 자기 팔아먹는다. 그 다음에 환자들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막 여기 동네에 제 친구가 약국을 있었는데 약국에 오지 말라. 너가 오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약국에 너가 내가 친구라면 오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 친구한테도 배반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는 뭐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동네 끌려보시고요. 동네 사람들이 샘물에 있는 너무 좋은 병원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늘 좋은 병원이 왔다고 칭찬해요. 왜냐하면 동네 환자들은 다 저희가 책임이니까 이렇게 좋은 병원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참 이거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 장지 문화도 반대가 될지 몰라요. 지금 장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막 데모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 입구에 진입로가 아주 편하게 들어오도록 지금 길을 넓히라고 해가지고요. 그 앞에 맨 앞에 논주인하고 좀 예.